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. 예,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, 예, 고사리밭인데요. 2년차 고사리밭. 예, 퇴비를 주고, 그 다음에, 제초 작업을 한 후에, 예, 고사리가 이렇게, 예, 무성히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이거를, 고사리를 올해는, 안 끊고, 내년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, 저희 어머님이, 예, 조금 몇개 끊으셔가지고, 저랑 좀 싸우긴 했는데, 예, 2년차 때까지, 예, 이거를 그냥 놔두셔야 합니다. 2년차까지는 그냥 놔두셔야지, 내년이 돼서 훨씬 고사리가 굵게 나오는데, 어머님은 이거를 빨리 끊고 싶은 마음에 예 조금 끊었다가 저랑 좀 한바탕 했는데요. 예, 2년차 때는 2년차까지는 예 그냥 놔두십시오. 예, 그래야 내년에 더 굵게 고사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. 더 굵은 고사리를. 지금 막 고사리가 나온 게 보이시나요? 예, 여기. 조금 올라와서 폈죠? 이게 내년까지 놔두면은, 현재 고사리는, 봤을 때, 한뼘 하고, 한뼘 올라왔을 때, 이게 피잖아요? 이게 좀, 이 고사리 뿌리가 더 굵어지면은, 이 나오는 길이가 훨씬, 깁니다. 이 지금 나온 게 이렇게 요만한데 내년 되면은 이게 나오는 게 길이가 더 길어져 가지고 예 훨씬 양 수확량이 많아집니다. 지금 고사리가 엄청나게 나와 있죠? 예. 작년 1년차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. 고사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빽빽하게 나오고 있죠? 예. 내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복합비료나 좀 그런 거를 뿌려줘야 되겠습니다. 석회고토도 좀 뿌려주고. 예.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, 키워가지고 이 땅속 밑에 있는 뿌리가 더 튼실하게 만든 다음에 예,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수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보시면은 고사리가 엄청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? 예, 예전에는 제가 고사리 재배하는 거를 몰랐을 때는 이거를 저희 아버님하고 예, 산으로 예,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서 가가지고 꺾어봤자 예, 다른 사람들이 다 꺾어가가지고, 뭐, 한 주먹 꺾기도 힘들었는데, 요 고사리를 재배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, 예, 이렇게 재배해가지고, 꺾고 싶을 때, 고사리 꺾고 싶을 때, 이렇게 밭에 나와가지고, 좀 한참 동안 꺾으면은, 좀 힘들 때도 있지만, 요 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예. 보이시나요? 고사리 지금? 빽빽하게 나와 있는 거. 예. 보시면은. 예, 여기도. 예, 밑에서 제가 비춰보면은, 예. 빽빽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지금, 이 땅속 밑에서 아마 뿌리가 지금 굵어지고 있을 겁니다. 눈마다 생기는 눈마다 지금 고사리가 올라와서 예. 이거를 지금 끊어버리면은 뿌리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내년 돼도 똑같이 요만하게밖에 안 나옵니다. 예, 커봤자 한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놔두면은 1년 전더 놔둬보면은 두뼘 정도 될 때까지 이 고사리가 안 피기 때문에.
훨씬 수확량이 많아집니다. 예. 고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? 이쪽에서 보면은 예. 예, 얇은 것들은 요만하게 나오고 좀 굵은 것들은 예, 이렇게 좀 굵게도 나오는데 길이가 약간 짧아요. 근데 이걸 1년 더 놔두게 되면은 길이가 두 뼘 정도 됩니다. 굵고. 예.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많아집니다. 예, 오늘은 예, 2년차 고사리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예, 보여드렸습니다.